화창한 가을 날씨에 10월 넷째 주말입니다. 밴쿠버 가을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의 시작인데 오늘은 구름 한 점 끼지 않아 밴쿠버 다운타운과 노스쇼 마운틴이 선명하게 보이는 아주 맑은 날입니다. 그라우스 마운틴 스키 코스에 하얀 눈이 살짝 내렸네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 왔습니다. 밴쿠버시가 자랑하는 공원 중 하나이지요. 작은 부차드 가든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원은 지금 보시는 아름다운 썬큰 가든이 아주 유명합니다. 가든의 나무들이 이제 막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정도만 더 지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밴쿠버 최고의 가을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썬큰 가든으로 내려가 저와 함께 정원을 걸으며 화창한 밴쿠버 가을을 느껴보실까요? 썬큰 가든의 단풍을 위쪽에서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 한 폭의 그림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조금 이른 단풍을 감상하고 스탠리 파크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캔비 브릿지를 통해 다운타운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청명한 가을 하늘 때문에 지금이 여름인가 착각될 정도입니다. 스탠리 파크에 왔음을 환영하는 토템폴 앞에 잠시 섰다가 스탠리 파크의 랜드마크이며 베스트 뷰 포인트인 브락튼 포인트 등대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다운타운에서부터 왼쪽 라이언스게이트 브릿지까지 펼쳐지는 바다와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노스쇼 마운틴 절경의 밴쿠버 가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밴쿠버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라이언스게이트 브릿지 옆 전망대로 왔습니다. 아름다운 웨스트 밴쿠버 전경을 바라보며 침체될 수도 있는 우기의 밴쿠버 가을과 겨울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보람있는 일들을 생각해봅니다.